UCLA 연구팀이 모유를 수유한 여성들이 50세 이상 태경후 뇌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줘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만일 50세 이후 인지능력이 저하되면 치매의 주요 형태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될 위험이 높지만 아기를 출산한 뒤 모유를 수유한 여성은 노년에 우수한 인지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모유 수유가 아이들의 장기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는 데 이어 모유를 수유한 엄마까지도 노년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이목이 몰렸습니다.